3분 뒤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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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롱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날 생각나는 음식은 분명 찌개, 탕, 조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추운 겨울날에는요 싱싱한 생선들이 올라오는데요, 오늘 새벽에 시장을 갔더니 싱싱한 우럭이 상자 안에 담아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가격도 저렴하니 고급지고 맛있고 또 이 추운 겨울날에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바로 우럭 조림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럭은 오늘 총 한 상자 5마리를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럭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요리왕 비룡이 준비한 가마솥 우럭 조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비룡이 준비한 재료들인데요, 우럭 5마리와 무, 그리고 조림에는 이 시래기는 꼭 들어가야죠. 그리고 대하하고요 감자, 두부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 이 재료들로 맛있는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럭 5마리를요 배를 째고 비닐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 2차 손질을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비닐이 깨끗하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자 한 번 다시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먼저 보이는 지느러미들을 가위로 손쉽게 제거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여 위에 있는 지느러미, 여기 있는 지느러미 꼬리는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왼쪽 지느러미, 밑에 지느러미, 오른쪽 지느러미를 제거해주세요. 우럭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장갑을 끼거나 고무장갑을 꼭 착용해서 손질을 해주세요. 자 먼저 그냥 편안하게 위에 먼저 이렇게 지느러미를 똑똑똑 잘라주세요. 그냥 똑 잘라주시고 밑에도 똑 잘라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똑 잘라주시고 여기도 잘라주세요. 지느러미 채로 요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조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잘못했다가 입안에 들어가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장은 깨끗하게 끄집어내고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비닐을 한번 손질해 달라면 돈을 좀 더 받는데요, 돈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비닐이 이렇게 보이죠? 자 비닐을 한번 벗겨줄 거예요. 자 비닐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밀어줘야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이렇게 하면서 벗겨 나가겠죠? 비닐을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자 이거는 또 뒤집어서 반대로 오케이! 자 이제 갈라놓은 배를 안에다가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렇게 내장들이 있죠? 자 이것들을 이렇게 싹싹 긁어서 꺼내서 버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안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아가미 쪽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세척을 해주세요. 자 안에 깨끗하게 세척을 꼭 해주시고요. 이게 요게 이렇게 아가미 자 우선 대하입니다. 대하는요 냉동으로 샀는데 냄새가 조금 나서 소주를 머금게 해줄 거예요.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으시면 살짝 둘러서 살짝 이렇게 새우를 소주에 재워주세요. 자 그리고 준비해놓은 거대한 무 슬라이스로 크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아유 엄청 크네. 이야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와우. 다음으론 감자를 준비해 줍니다. 물을 넣어서 시원한 맛도 내는데요, 요즘은 트렌드가 약간 감자 쪽이더라고요. 감자를 더 많이 넣는 거를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감자도 그냥 통으로 슬라이스로 썰어 줍니다. 이렇게. 이번엔 두부입니다. 두부는 그대로 넣고 반으로 바로 그냥 갈라주세요. 두부 끝. 우선 준비되는 가마솥 또는 냄비 바닥에 무 감자를 먼저 깔아주세요. 생선이 먼저 닿으면 눌러붙거나 탈 수 있기 때문에 무 감자를 바닥에 먼저 깔아주는 게 요령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펼쳐서 감자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화투장을 던지듯이 말이죠.
오케이, 위치 변경. 이 문은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빼주고 이쪽에는 시래기를 놓도록 합시다. 이쪽에는 조림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욕할 시래기 가득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썰어놓은 두부 두 조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준비해놓은 우럭을 놓아주세요. 마법진을 쳐주는 거죠. 우럭으로, 오각형으로 말이죠. 이렇게 마법진을 치고 이 사이에 준비해놓은 대야를 모두 넣어주는 거예요. 우럭이 새우 30마리를 품고 있는 거죠. 아까 쓰다남은 소주 있잖아요, 이것도 모두 조림할 때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소주 넣어주시고요, 이번엔 미림도 같이 살짝 넣어주세요. 미림은 정제수와 설탕, 알코올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림하실 때는 미림을 항상 조금은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번엔 간생강 2큰술 놔주시고요. 다음은 간마늘 2큰술 놓아주세요. 다음으론 간장인데요, 조림은 고추장보다 간장하고 고춧가루 베이스가 가장 얼큰하고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자, 간장도 콸콸콸해서 쏟아 부어주시고, 오늘은 고춧가루를 여러 가지 써볼 건데요, 요거는 중간 입자의 국산 태양초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색깔이 진짜 예쁘죠? 앞에 거보다 조금 더 고운 매운 고춧가루입니다. 가장 입자가 굵은, 김장할 때 많이 쓰고요, 조림할 때도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요것도 한 국자 넣어줍니다. 오케이. 미림에는 백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좀 달달한 맛을 내는데요, 그걸로 단맛을 다 보충하기 힘드니까 설탕을 조금 첨가해 주시면 감칠맛이 더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후추를 넣어줄 건데요, 후추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잡내새도 잘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컬컬하고 매콤한 맛을 이 후추가 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후추는 향이 많이 강하니까 적당히만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넣어서 졸일 건데요, 처음부터 간을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졸여지면 그때 간을 보고 추가적인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내용물이 살짝 잠길 정도까지만 물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졸이면서 물을 추가하던 양념을 추가하면서 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림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정말 맛있는데요, 청양고추는 처음부터 넣어서 전체적으로 청양고추의 향과 매콤함이 배일 수 있도록 시작부터 바로 넣어주세요. 좋았어. 자, 이제 불을 켜줄 겁니다. 20분 뒤에 만나요. 이제 먹을 시간입니다. 요리왕비롱의 우럭조림 완성! 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다섯 마리가 마법진을 친 우럭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감자, 우럭, 통두부와 여기 이제 대야, 원래 여기에 전복까지 추가하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전복이 아쉽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준비해봤는데 그래도 푸짐하게 맛있겠네요. 자, 그러면 먹방을 하기 전에 구독!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정말 맛있겠죠? 와, 이거 어떻게 이걸 혼자 먹지? 구독자분들도 나눠드려야 되는데, 자, 국물에 촉 적셔서 이렇게 먹어봐야죠. 와, 진짜 우럭은 어떤 요리를 해도 말이 필요 없네요. 우럭 탕수를 해서 먹어도 맛있고요, 우럭 매운탕을 해서 먹어도 맛있고, 우럭 구이를 해서 먹어도 맛있고, 뭐 다 맛있네요 정말. 우와, 이거 보세요. 살결이 똑똑. 와, 정말 입에서 살을 녹아요. 진짜 이렇게 추운 날엔 이만한 조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물에 딱 끼얹어서 이렇게. 간장 종이컵 2컵 정도 추가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요, 간이 안 맞으시면
아주 소량의 소금과 간장으로만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셔가지고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우럭조림의 완성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법 추워진 날씨에 이렇게 갓 조린 생선 조림을 만들어서 김을 모락모락 보시면서 먹으면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는 우럭조림으로. 정말 맛있네요. 그럼 여러분, 제가 내일 오전에 일찍 외부 촬영이 있어서 오늘 먹방을 길게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만든 음식은 저희 가게 식구와 저희 가족이 먹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다음에는 먹방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비룡!